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7회 신임 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 백유래 총회장 이성희 원로 목사는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단과 교회, 나아가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총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 예배와 2부 축하 순서로 진행됐으며 예장통합총회와 교회협, CTS 기독교 TV 등 교계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총회장으로 취임한 이순창 목사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예장통합총회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를 향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